앞선 조선 전기에 비해서 다른 시대의 그 유학이 정착되면서 말하자면 그거에 가장 밀접하게 관계를 가졌던 기생들도 바뀐 겁니다. 용어 자체가 처음에 기생이라는 말이 없었다는 거죠. 기생이라는 말이 없고 처음엔 다 여기다가 기자에다가 여자를 붙여서 기녀 또는 기 이렇게 부르다가 나중에 문헌에 기생이라는 건 조선 후기부터 용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성리학과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렇게 유추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 기생에 대한 역사를 조금 관심 있게 접근해 보면 또 색다른 것들을 알게 됩니다. 제가 아까 항진이부터 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자료 같은 걸 찾다 보니까요. 흥미로운 걸 몇 가지를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기생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이 기자로 끝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용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예컨대 이 기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대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생군들이 남겨져 있던 어떤 문학작품이 됐든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이 대부분 다 사대부의 시선에서 그대로 담아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생군들이 남겼던 시조나 작품들은 사실 결국은 당시의 사대부 입장에서 정리가 되어 있고 선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료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제 보시면 당시에 이제 그 기생 관련돼서 사진 중에 이제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은 그 전통 예와 악을 했던 당시의 귀한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공연을 끝나고 여기에 외국인들도 같이 있습니다. 외국인도 같이 앉아서 어떤 공연이 끝난 후에 기념 촬영을 한 건데요. 당시에 여기 있었던 기생분들은 관기라고 불렀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자 보시면 이렇게 기념사진을 또 찍는데 이 사진은 저는 좀 의심하는 사진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꽃갈 모자를 쓴 승무라는 복장을 하고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승무는 궁중에서 절대 추는 춤이 아닙니다. 이거는 민간에서 췄던 춤이고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궁중과 아무 상관없이 연출 사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만 기생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중국도 그 기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은 기생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고요. 그냥 기녀, 창기라고 불렀는데 당시 청나라 때 상해 지역의 명기 10명의 사진입니다. 당시에. 중국도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방식은 다르지만 중국도 이런 식으로 명기가 있었고요.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사진은 이제 일본의 게이샤입니다. 자, 일본과 우리나라의 게이샤는요, 대부분 혼동하고 계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일본의 게이샤는, 이런 시기가 아니라 17세기에 비로소, 만들어진 제도고요. 그리고 17세기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에서 게이샤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처음에 남자였다가 나중에 여성으로 바뀌면서 그 과정이 우리하고 출발부터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대부분 다 일본의 게이샤의 사진처럼 뭔가 일본식으로 강요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사진들이. 하나씩 이제 나중에 증거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당시 제가 이제 이 사진을 보기 위해서 앞서 얘기한 거 연결되는데 사대부와 기생들과의 모양의 사진 중에 가장 유명한 신윤복의 풍속화입니다. 신윤복의 풍속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짝이 막습니다. 세 분이 앉아있고 기생도 세 분이 앉아있는데 이 사진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혜원 신윤복의 사진은 워낙 많이 영인이 되고 할부가 돼서 웬만한 달력에 다 이게 붙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아마 낯이 있고 특히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런 사각형의 모자를 보게 되십니다. 이게 궁중에 있는 관기인데 특히 여러분 예전에 대장금 보신 적 있잖아요. 그때 예. 대장금도 이 모자를 쓴 기억은 한번 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여기에 있는 지역은 어느 대관 사대부 집의 뒷마당인 것 같고요. 연못이 있는 거 보면 그리고 저건 이제 아마 거문고 같은데요. 악기를 놓고 담배를 피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동작을 그려놓은 걸 보면 신윤복이라는 사람이
저는 제가 볼 때는 요즘 예전에 한번 한때 뭐 드라마도 되고 영화가 됐지만 이걸 그릴 정도면 신분도 어느 정도 높지 않았나. 또 이 신윤복에 대한 일생은 아무도 모르고 있지만 밀접하게 사대부에 관련된 기생사진, 기생에 관련된 그림을 많이 남겨놓으신 걸 보면 이 내용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당대의 그 유명 인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밀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생하면 떠오르는 건 양반이고요. 그중에 사대부가 가장 밀접한 거고 그분들의 문학 작품이라든지 그분들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결국 사대부 통해서 다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진의 모습도 사실 사대부의 모습이죠. 사대부가 보는 모습이죠. 이거는 제가 사진 중에 신윤복 사진 중에 주막을 그린 겁니다. 여기 보면 기생이 정년퇴임을 하거든요. 정년퇴임을 하는데 이 기생분들이 퇴임을 하시면 주막처럼 이렇게 작은 술집을 하나 운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 있는 분은 이제 뽀이입니다. 이거 갖다 놓고 이제 하시는 뽀이 분이시고 빨간 옷을 입은 사람들이 별장이나 이런 하급 관료인데 이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기부, 기생서방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말하자면 뒤를 봐주는 사람들이 되고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제 우리 흔히 기생서방, 기생서방 하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 분들은 이제 순서대로 술을 네, 마시러 오는 거고요. 당신이 이렇게 술을 직접 따라줬습니다. 따라주면 이 한 잔 먹는 게 이제 그 당시에 이건 의금부 나장의 모습이고요. 양반들이 나온 사진인데 이 신윤복 해원 신윤복의 풍속화를 보면 우리가 좀 몰랐던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사진을 보면 아주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골목에 있는 담벼락 사이를 자세히 그렸는데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사진들은 사실 우리나라의 국보급이죠, 사실은. 그 다음, 아까 제가 사대부의 작품을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유명한, 여러분도 아마 교과서에서 보셨던 항진이의 시조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망공산하니 쉬어간다 어떠리. 이 작품은 청구영원이라는 작품에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당시에 사대부의 입장에서 정리되어 있는 또 취사 선택되어 있는